동두천에 정착한 유별난 글로벌 가족. 아이들 좀 챙겨주세요. 말 안 듣는 일한 남편 아이든 씨. 아이들 다 시키고 나한테 보내주고 저 이불 저 방으로 갖다 놓고. 시간 없어요. 나는 화장실 해야 되고. 아침에 노시죠? 여긴 목청 큰 부산 안의 주현 씨. 결혼 7년 차인 두 사람은 지인의 제안으로 아이든 씨가 터키에서 일할 때 컴퓨터를 가르치던 주현 씨를 만났답니다. 제 눈을 딱 보고 제 눈이 너무 순수하고 맑다 해서 반드시 좋은 여자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마음에 찜했다 하더라고요. 계속 문 잡았어. 주현 씨, 아이든 씨 사랑해요. 무슨? 아 진짜 이거 보세요. 아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증인을 불러와야 되겠네. 증인 문자는 제가 먼저 보낸 거 맞아요. 근데 안부 문자였는데 자기 눈에는 그게 완전 쫙 크게 보였겠죠. 아이든 씨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처럼 사랑하고 결혼해 터키에 살던 부부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한국에 온 지 10개월이 됐죠. 안 믿겨요. 무슨 나 안 믿겨요. 네. 지금 뭐가 안 믿겨. 못 말리는 이란 사위 아이든 씨.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맛있는 저녁으로 남편을 응원하려는 주현 씨. 근데 아까부터 뭘 그렇게 찾아요? 아 김치가 없나? 김치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딱 마지막 하나 남았구나. 아, 김치찌개 하기엔 너무 작겠네. 딱 김치볶음밥용이네. 아, 김치볶음밥용이고요. 마지막 김치로 선보이는 특급 김치볶음밥. 아이든 씨가 좋아할까요? 드디어 식사 시간. 아이든 씨 맛이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 나쁘지 않지? 맛있지? 진짜예요? 그럭저럭? 그럭저럭. 오! 이겼다 이겼다. 6살 지훈이도? 아빠! 아빠! 3살 아이수도 맛있게! 저작권으로 먹으려고? 아이든 씨는 김치볶음밥에 또 김치를? 왜? 이렇게 김치를 잘 먹어요? 김치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김치 제일 좋아해요. 김치 때문에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김치가 똑 떨어졌는데 어쩌죠? 그리하여 다음 날.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누구 만들어요? 누가 김치 먹어요? 김치는 누가 먹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김치 누가 먹어요? 같이. 괜찮아, 김치. 지금 일도 많아요.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많아요? 지훈이랑 당신 때문에. 저는 혼자 아니요. 아직 못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나 좀 아프잖아요. 누구야? 네. 아파요. 아이고. 네. 김치도 아이든 씨가 오늘 많이 해줄 거지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든 어머니하고. 네. 어머니하고. 그런데 누가 오셨나 봐요? 준아. 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지훈아. 지훈아. 오셨어요. 지훈. 아, 인사해야지 엄마. 지훈 안녕하세요. 아이고, 학기도. 아이수가 좋아하는 이분. 아이고, 오늘의 구세주인 장모님 위희진 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나? 아이든한테 가져왔대요. 갈비탕. 헐. 이야, 막내 사이 먹이려고 한솥 사오셨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맛있는 음식 먹을.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좋겠다.
맛있는 음식 먹고 기운 차리고 열심히 일을 잘하라고. 아 근데 처음부터 아서방 밀어주셨다면서요? 우리 아빠가 이제 막 절대 안 된다. 이게 당장 나오라 해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쪽에서 물론 한국 사람 만나면 더 좋았지만은 자기가 좋다고 하는데 무조건 하고 또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제가 이제 아빠를 조금 설득했죠. 어머니. 이야 1등 공신 장모님께 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도 오셨으니 절여둔 배추부터 씻는데요. 됐어요 어머니는? 아니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헹궈야 돼. 한 번 더? 아직까지 그게 막 지푸라기 나오잖아. 어이구. 그러니까 사살벌이라고. 한 번 더? 응, 한 번 더 해. 됐어요 어머니. 안 돼, 한 번만 더 해. 이거 아직까지 그게 나오고 하는데 살짝 한 번만 더. 아이고 정말 참. 한 번만 더 살짝 씻고. 좋은 건데 다 하는데 물 한 번 해가지고 헹궈라니까. 아 이수야 어쩌니. 한 번 더 헹궈라니까 살짝. 드시래요. 살짝 한 번만 더 헹궈가지고 왜냐면 그 지푸라기랑 많이 나오니까 한 번만 더 깔끔하게 더 물 많이 해. 주연이 엄마예요. 주연이랑 주연 엄마 두 사람, 저는 한 사람. 인데 이. 오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 김치 되기 전에 둘이서 하는 거 똑같다고. 아니 소금에 절인 배추를 그냥 먹어요? 맛있지. 이러다 김치 담그기도 전에 다 먹겠습니다. 정말 좋아하시네요. 배추 사랑 끝이 없어. 어제 종육밥도 안 먹었어요. 종육밥 언제 안 먹었어요? 어제. 뭐 먹어요 어제는? 카레 먹었지. 카레 남은 거 먹었잖아. 아이고. 아 너무 잘 먹어요. 다른 밥 없어요. 카레. 옛날 카레는 있어요.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도 알아요. 네 맞아요 어머니. 맞아. 고자질 잘해요. 네, 뭐 딸이 뭐 저거 한다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다가 나한테 한번 저거 하기도 하는데 고자질 잘한다니까. 엄마도 지금 고자질 하시네. 고자질이 아니지. 또 우리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거. 사실 그게 고자질이죠. 우리는 우리 팀. 한 팀, 다른. 예, 서로 고자질하는 장서지간 보기 좋습니다. 자, 배추에서 물 빠질 동안 장모님께 과일을 대접하는 아서방. 오, 잘 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내 사이를 유심히 보는 장모님. 왜 그러세요? 아이들 머리 그 약 많이 나. 네. 약 안 먹어요. 안 먹고 바르고만 해요. 네, 그럼. 아니 그거를 안 빠지게 하려면 자꾸 계속은 좀 발라야 돼. 예, 조금 많아요. 아 막내 사이인데 머리 숱이 겨우 37살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저 나이에 머리 저렇게 빠지면 완전 스트레스죠. 근데 저기 사람들은 그래도 아연하게 저런 데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더라고. 근데 우리는 보니까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 그 약 좀 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샀어요. 아니요 뭐... 옛날에 뭐 많아요. 많았지 그래. 왜 갑자기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르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혹시 결혼했어요 다음에 이렇게 뭐 주연 그건 아니지. 아이들은 아버지도 그렇지 동생도 그런 거 보면은 그건 다 유전이지. 아버지 저 있잖아. 저 사진 보면 알잖아. 저 아버지 사진 저 네. 머리 하나도 없잖아 아버지. 정말 그러네요. 결혼한다고 해서 사람들 다 빠지면 네. 뭐 이런 사람들 다 어째 살아라고. 저 머리 다 있잖아. 결혼했다고 뭐 머리 다 빠지는 거야. 어머니 사진 있어요. 그래 그걸 알아. 그거 아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시키면 안 되지. 결혼했어 갑자기. 없어요. 아니지.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느냐고. 아이들이 완전히 벽창호같이 우길 때 있어요. 그게 완전히 지가 그거 하면 아니에요 하고는 끝까지.
지 말 우기는 데는 뭐 있거든. 아니, 그거 뭔가를 꺼내온 나서방. 뭔고 하니? 바로 사진. 이거도 일한 사진 어머니. 오 이거 어머니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포트가 있었는데 이제 빠지는 거지요. 장모님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이거는 주연이랑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래 아이들도 이때는 보니까 또 딴 사람 같다. 어디요? 그죠? 이야 정말 아이든 씨 맞습니까? 눈썹도 더 많은 것 같고. 야 총각 때 당연히 그 머리 없는 사람이 어딨냐. 나도 그럼 이야기하자. 결혼하고 왜 뚱뚱해졌어요 나는? 아서방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 계속 이렇게. 혼전도 못 건졌습니다. 한국 사람은 털이 없어요. 남자는 이렇게면 아기예요. 애기.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럼 저도 아기인데 털 이야기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아이스 배고프지? 밥 먹고 김치 담가야지요. 엄마가 어머니가 사오셨어요. 이야 맛있겠다. 저도 갈비탕 참 좋아하는데. 어우 이야 맛있는가 봐. 먼저 부들부들한 고기 한 점 먹고 그리고 국물. 그렇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장모님 덕분에 온 가족이 겨울 앞두고 몸보신이. 진짜 예쁘게 잘 먹는다. 이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아직 이름이 너무 아예요. 콩나물 불고기. 빨리 콩나물을 먹어봐요. 이렇게 음식은 알아요? 이런 음식 알지? 오 이거. 보다 못한 장모님? 아이든. 네 어머니.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임할 때 주연이 너무너무 빨리 음식 해가지고 이렇게가 맛있게 해가지고 많이 먹었잖아. 그때. 언제요? 그때. 언제요? 손님 초대 많이 했잖아. 그때. 그래 그때 음식을 다 누가 했어? 아이들이 한 거 아니잖아. 전부 다 주연이 했잖아. 어머니. 그때 주연 엄청 잘했어요. 이거 샀어요. 감사합니다. 왜 그건, 갑자기 옛날에. 그건 아는데 그때 내가 보니까 주연이 음식 잘해주더라니까. 음식 엄청 푸짐하게 해가지고. 여기도 주연은 다 안 만졌어요. 사진도 안 남겨놨고 비디오도 없는데 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나 참 머리 뺏기 내 머리에 뺏기 입력이 안 돼가 있는데 어쩌라고. 아야 참. 참말로.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진짜 한국은 곤란하다. 네, 그래도 아서방 생각하는 장모님 마음 알죠? 암요? 배도 채웠으니 늦기 전에 김치에 들어갈 양념을 만드는데요. 터키에서도 김치를 담갔다더니. 오, 아서방 무채 잘 써네. 헌데 이때?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에. 털 안 들어가게. 이 여자. 어머니 이렇게 했어? 주연이 이렇게 해요? 저도 아이고 이 여자. 주연이 시작해요. 아서방 못 당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하느냐고. 그러니까 나 자기가 손해볼 짓은 없어. 그렇게 꼭 어쨌든 간에 손해볼 짓은 없다니까. 그리고 잠시 후 김포에서 여보 긴장할 때 아이든이 도와주려나? 어떻게? 아이든 도와줄 거예요. 김포에서 긴장할 때. 안 과연 손에 안 본다는 아서방의 대답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 맛있는 음식 주세요. 그. 알았어. 어쨌든 간에 김장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해주겠다. 아직 약속 아니에요. 아직 또 금방 하겠다 해놔놓고는. 아유 또 이야기 해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직 약속 아니에요. 어이구 어머니 무서워요. 어머니 이 김치 이 많아요.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근데 지금 그랬으니까 네. 음식 맛있는 음식 해주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 그럼 뭘 달라고 일당을 달라는 거야 뭐야? 참나. 돈 아니에요. 실상에 굴지 마라. 이야, 아서방 이 사텔 어쩌나요? 토요일. 지금 발매하기 시작했잖아. 혹시 금요일 저녁에 일금나요? 빙호에 가요. 우린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 사이는 따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못 하는 거라. 김장 스케줄 받고 장모님이 양념을 만드는데 과연 과연 김치 마니아 아서방의 반응은? 애초에 맛이 괜찮았거든 지금. 너무 매워요. 아니에요. 맵지 않아요. 저 고추에다 진짜 매워요. 어때요 주연 씨? 맵네. 매워. 어머니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어 엄마. 장모님의 응급 처방을 차마 못 보는 아서방. 일단 다 넣었으니 괜찮겠죠? 이야 빛깔 좋고. 여기 우리 아서방 배추님 여미는 저 모습 좀 봐주세요. 저기 싸는 거잖아. 싸워줘. 싸는 거야. 여보 진짜 싱거워요. 싱거워. 나는 뭐 고등 먹으려고 먹으라고 해요. 싱거워. 오늘 여기 안 맛있겠다. 그치? 그럭저럭. 남편의 한마디에 마냥 좋은 주연 씨. 이거 전부 다 자매자고 이제 간 거야. 장모님 양념에 아서방의 손맛이 더해져 금상첨화. 김치 마니아 가족의 밥상이 넉넉해지네요. 어우, 밥도둑 김치를 담근 날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수육. 요거 김치 많아요 이렇게. 매워요. 매워요. 어, 어머니도 하나도 이렇게. 아니 이거 너무 안 매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손이 아니에요. 손으랑 같이 먹어요. 어? 자, 아. 오 맛있겠다. 뜨거. 아. 아. 빨리. 아. 아. 아, 아니 왔다매. 홀로 계신 장모님 앞에서 못 말립니다 정말. 좀. 그래도 딸 가족을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십니다. 막내 사위고 막내 딸인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외국에서 사니까 또 이렇게 엄마가 나이가 점점 들고 이러니까 한국에 와서 살아라 이랬더니만은 또 그래도 그 말 듣고 결심을 하고 또 빨리 와서 뭐 자충우돌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또 고맙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하고 평안하게 뭐 잘 지내면은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겠고 건강해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못 말리는 사이도 약속 드릴 게 있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 엄마는 한국에서 없어요. 장모님은 제 엄마처럼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어요. 어머님에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약속이 점점 저도 좋은 사람 이고 싶어요. 어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유쾌하고 솔직한 아이든 씨 가족. 앞으로도 티격태격하며 지금처럼 행복하세요.